워스급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제가 며칠 전에 K-클릭의 세벨롬 리액션 비디오 업로드를 했죠. 사실 며칠 후에 오피셜 뮤직비디오가 드랍할 줄 알았는데 아, 저의 기대가 너무 컸었나 봐요. 오피셜 리릭스 비주얼 비디오라고 그게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뮤직비디오가 업로드가 되면 그거 따로 리액션 비디오를 찍겠다고. 정식 오피셜 뮤직비디오가 아닌데 찍어야 할까 말까를 고민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뮤직비디오가 안 나올 것으로 지금 추측이 돼요. 네, 그래서 이 비디오를 가지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겠습니다. 전 리액션 비디오와의 차이점은 이 곡에는 영어 자막이 있으니까 제가 K-Click 멤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좀 궁금하기 때문에 가사를 음미하면서 즐겨보는 리액션 미디어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곡을 두 번씩 듣는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됐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연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K-Click의 세벨롬 팔라스테 팔라스타모. 아, 발음 어려워. 들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근데 비트는 좋아. 진짜 좋아. Before란 뜻이었구나. 아. 되게 긍정적인 가사였구나.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From nothing to something. Started from the bottom. 케이클릭을 오늘날 있게 만든 뮤직비디오의 장면들을 여기 다 넣었네요. 그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런 바이브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걸 가지고 오니까 성공할 수 있었지. 오. 저는 그들이 가는 길이 영어로 얘기하면 fast lane이었다고 생각해요. 오. 힙합 아티스트들의 그냥 성공은 의미가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힙합은 원래 언더독 같은 음악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거는 더욱더 멋있는 거지. 아, 좋아요, 좋아요. 플로우 진짜 펑키하죠? 파리드 피에코는. 오우. 오우. 아, 저도 막 예전에 리액션 비디오 찍었던 게 생각이 나.
제가 아마 첫 리액션 비디오가 백투백이었을 거예요. 오, Run the shit. 아, 진짜 타이트해요. 좋아, 좋아. 오. Wave is heavy. Aura is dynamic. Oh. Double K, my friend. 자신들의 커리어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수천만 뷰가 되는 뮤직비디오들을 계속해서 내놓는다는 거는 큰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공은 따라오기 마련이죠. 뭐 백투백, 키라무, 저한테는 다 충격적인 곡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멋있다. 멋있어요. 힙합의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 기존에 있던 것들과는 뭔가 다른 거를 가져오면 그게 반응이 있으면 그들이 곧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거든요. K-클릭은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나라의 힙합씬의 게임 체인저가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참 제가 충격을 잊을 수가 없는 게 백투백 들었을 때, 저는 그때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주로 만들던 유튜버였고 뭔가 변화, 저희 채널에 변화가 필요했고 다른 나라의 힙합 음악들은 어떨지를 찾아보고 있었다가 K-클릭가 뮤직비디오가 업로드 된 것을 알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은 거죠. 그러고 나서 K-클릭의 음악을 찾아봤는데 전율적인 음악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K-클릭의 어떤 제가 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아직까지도 즐기는 곡들이 좀 있는데 민피도 있고 백투백도 있고 키라무브도 있고 좀 여러 가지 곡들이 있어요. 외국인인 저, 한국에서 제가 들어도 K-클릭의 음악이 너무 좋다라는 걸 느낄 정도면 이분들은 확실히 진짜 대단한 재능을 가진 크루인 거는 확실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나라의 힙합 씬에 우탱클랜이나 딥셋 이런 것도 보면은 참 크루가 몇 년마다 한번 좀 와해될 위기도 있고 해체될 위기가 이렇게 찾아오고 뭔가 흔들리는 걸 많이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다 건너에 있어서 이분들의 그 단합된 그 모습이 아직까지 또 저렇게 이제 보여지는 걸 보면 이 크루의 어떤 단합력? 그것도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이들이 해체하지 않고, 물론 솔로 음악들을 많이 내겠지만 해체하지 않고 K-클릭으로서의 좀 강력한 좀 힘을 느낄 수 있는 음악들을 앞으로도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리액션 유튜버로서 하는 바람이 아니라 팬으로서 하는 바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